1910년 21살의 청년이 된 채플린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가 속한 간호극단에서 미국 순회 공연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왼쪽이 이제 찰리 채플린이구나. 맞습니다. 왼쪽은 평소의 찰리 채플린. 와. 오른쪽은 극중 캐릭터로 변신한 채플린. 같은 사람이라고요? 둘 다 채플린.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They're back again after making millions laugh. Carnot's London Comedians with Charles Chaplin and a company of 14 in A Night in a London Club. 와, 메인이네? 네, 찰리 채플린이 메인을 꿰찼다는 얘기죠. 그러네. 이렇게 주목받는 주연 배우가 된 찰리 채플린. 이때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이르기까지 21개월간 북미 전역을 누비며 공연을 이어갑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이 카노 극단이 꽤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노 극단의 주연 배우인 찰리 채플린 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때 미국의 유명한 영화 잡지 있는데요. 여기 영국 배우들 중에 유일하게 찰리 채플린만 웃긴다. 미국에서 못 낄 것이다. 이렇게 예감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미국 진출하면서 유명해졌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찰리 채플린은 미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미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아주 큰 매력으로 느낍니다. 네. 그런데 마침 찰리 채플린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영화에 나오나요? 찰리 채플린이 평소처럼 자기의 주특기가 뭐라겠죠? 슬랩스틱? 규현 씨? 코미디 연기? 아, 주정뱅이. 주정뱅이 연기를 선보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객석 중에 어느 한 사람 유심히 찰리 채플린을 보면서 꼭 영입해야 할 친구가 저기 있네 하면서 찰리 채플린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키스톤이란 영화 제작사를 설립한 맥 세넷이란 사람인데 그는 당시 할리우드에서 큰 손이자 코미디의 제왕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맥 세넷도 본인 역시 슬랩스틱 연기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또 코미디 배우였습니다. 우와. 초창기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의 토대를 닦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할리우드 코미디의 대가에게 찰리 채플린의 연기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는 채플린의 연기를 보자마자 그 탁월한 재능을 간파했고 채플린에게 전속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와, 그러면 극단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찰리 채플린은 이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허락해야죠. 미국 가야죠. 네. 예. 그렇게 1914년 런던 빅민가에 지독히도 가난했던 소년은 24살의 나이로 미국 영화 산업의 메카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와.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의 영화 시대가 시작된 거죠. 원래 할리우드는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허허벌판 농촌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로스앤젤레스 시에 합병되면서 그 이후로 영화 제작사들이 할리우드에 점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 산업을 대표하는 곳으로 성장하게 됐죠. 이때 다 된 거예요? 워너브라더스랑 다? 네, 맞습니다. 이때 되게 작았던 거죠. 그때 아기 시기였죠. 이때부터 승승장구
거의 영화 붐이 일었던 시기네요. 네. 그럼 교수님 이런 분위기면 진출하자마자 또 잘 될 것 같네요. 기대와는 달리 찰리 채플린은 할리우드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했습니다. 어? 당시는 무성 영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은 오로지 표정과 몸동작으로만 감정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하기가 더 힘들었죠. 카이웬 씨, 이때 또 찰리 채플린 힘들게 한 부분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아, 네. 일단 원래 찰리 채플린은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연극 가면은 이게 대본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애드립 쳐도. 근데 이거 영화를 즉흥적으로 많이 그 연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미디 영화를 찍다가 뭔가 웃음 포인트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든 뭔가 웃기려고 해야 되니까. 아, 무조건 네, 웃겨야 된다. 뜬금없이 뭐 해봐, 이런 거네. 예를 들면 공원에서 촬영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호수에 뛰어들어가거나 이런 거 되게 당황하는 분들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니까 진짜 그걸 시키면 뭔가 머리가 쇠하여지잖아요 이게. 맥락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극단에서 연기를 하면은 다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 그냥 뭐 웃겨봐. 아 무조건 웃겨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해. 네. 이런 상황에서 찰리 채플린은 자신에게 뭔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계속 찍고 있는데 하루는 감독이 찰리에게 야 뭐든 좋으니까 좀 웃긴 모습을 좀 해봐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찰리 채플린은 일단 의상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옷 입어보고 뭐 하겠죠. 그런 이후에 과연 찰리 채플린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여장? 화면이 있나요? 어? 이때 이거를 이 모습으로 나왔어요 바로? 예, 바로 나왔네. 저 완전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빨리 또 잡았어요 캐릭터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찰리 채플린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이자 20세기 영화사를 대표하는 캐릭터 떠돌이, The Tramp. 이 탄생한 것입니다. 에이, 제일 유명하죠. 저때 탄생했구나. 오, 옛날에도 이렇게 거의 모던 타 와. 모던 타임즈인데? 와. 근데 교수님, 이 떠돌이 캐릭터가 특별하게 뭐가 달랐길래 이렇게 관중들한테 이렇게 주목을 끈 거예요? 예. 먼저 떠돌이 캐릭터의 특별함을 알기 위해선 이 떠돌이 캐릭터의 옷차림에 숨겨진 남다른 의미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떠돌이 캐릭터는 주로 가난한 이민자, 노동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미국 자본주의의 그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민. 네. 자, 이 떠돌이 캐릭터에 대해 찰리 채플린이 남긴 글이 있는데 우리 기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스크린 위에 내보이는 가엾은 존재. 그 겁 많고 허약한 친구는 결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희망, 꿈, 갈망이 덧없이 사그라지고 나면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발길을 돌릴 뿐이다. 이토록 비극적인 모습의 인물이 다른 어떤 인물보다 많은 웃음을 자아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웃음이 눈물과 혹은 눈물이 웃음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뭔가 철학이 멋있어요.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돌이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조한 찰리 채플린은
이후 출연한 영화마다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키스톤 제작사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놓았는데 1914년 한 해만 해도 찰리 채플린이 출연한 단편 영화가 34편이나 돼요. 한 해? 와, 무명 시절이 없어. 많았구나. 저 모던 타임즈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런 비슷한 류의 영화가 난 그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네, 사실 신인인데 찰리 채플린이 한 해 34편의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이런 찰리 채플린의 활약은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 영화를 연출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1914년 찰리 채플린이 최초로 감독으로서 영화에 제작한 그 영화가 사랑의 20분입니다.